예배 찬양 홀로 오늘도
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과 함께 돌아왔는데요. 새해 어떻게 맞이하셨나요? 아이들한테요, 요새 장래 희망을 써서 내라고 하면 건물주, 땅주 막 이런 걸 써서 낸다고 해요. 그런 귀한 값비싼 부동산을 누가 우리한테 이제 설령 주기로 했다고 쳐요.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받을 리 만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, 근데 그런 상황에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 어떨까요? 바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의 주인공인 갈렙이 그랬습니다. 약속의 땅을 받았으나 이후 45년이 흐르도록 그 땅은 엄청난 강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85세가 되어버린 백발의 갈렙, 그의 힘으로는 그 강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된다는 것은 요즘 말로 넘사벽이었겠죠.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약속을 그야말로 쟁취했습니다. 저의 이 악기 있죠. 제가 화요일마다 올리고 있는 지지콘. 여기에서요,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 15위의 랭킹을 다뤘습니다. 23억부터 시작하는 랭킹이고 255억까지 올라가죠. 그런 비싼 악기들은 스트라디바리나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들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도 그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든 악기를 갖고 연주하고 있습니다. 이 악기죠.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독일 정부에서 콩쿠르를 통해서 우승자에게 이런 악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. 당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년이었지만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기적처럼 12년으로 늘어났고요. 2014년부터는 매해 콩쿠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익명의 지원자를 통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, 지원받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. 오늘 연주한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 이 산지는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저한테는 이 바이올린입니다.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이 산지는 무엇인가요? 포스트 코로나로 뒤집힌 세상에서 누군가는 일생이 절망이 되었고 또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. 저와 여러분의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고 그 기적의 기회,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찬양을 통해 있는 힘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어서 오늘 또 예배 찬양 홀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